디젤 엔진이 시동이 곤란할 때 대비 사항으로 보시면은 뭐 연료 촉진제를 쓴다. 연료 촉진제를 쓰면 좋은 점이 뭔데요? 착화 지연을 막을 수 있죠. 디젤 엔진의 가장 주된 노킹이 주된 원인이 착화 직후 중에서 뭐첫 번째 착화 지연 기간이 길어져서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촉진제를 씀으로써 착화 지연을 최대한 막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자, 그다음에 두 번째 나오는 것이 뭡니까? 이런 데컴프 장치를 사용한다는 얘기입니다. 데컴프 장치를 쓰게 되면 압력을 낮추기 때문에 원활하게 시동을 할수 있다. 그다음에 흡입 공기의 온도를 어떻게 예열시켜서 높인 상태에서 공급을 하게 된다. 자, 그다음에 예열 플러그로 연소실을 예열시키게 되면 마찬가지죠. 공기가 온도가 올라갈 수 있으니까. 아추피 압축 압력, 그다음에 실린더 내의 온도를 전부 다 높여주면은 얘는 뭐다? 착화 지연을 막을 수 있는 방법들입니다. 그래서 착화 지연을 막기 위해서 어떤 방법들이 필요한지 그 개념만 잘 잡아놓으시면 굳이 외우지 않더라도 보기 중에 다그 답을 골라라고 문제가 나왔을 때 어렵지 않게 고르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